여보, 얘들아, 다들 식사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여보, 여보는 아침 안 먹어? 아, 나는 괜찮아요. 요새 통 입맛이 없어서. 에? 엄마가 입맛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요. 에? 에? 자, 아해요. 아. 뭐야 엄마?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요새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속이 안 좋다니 최악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음식 냄새만 맡으면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나랑 같이 병원 좀 같이 가자. 수고하셨어요. 검사 받으실 건 다 받으셨고 곧 검사 결과 나올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대기해 주세요. 여보, 아니 나 진짜 괜찮은데 조금만 쉬면 나을 것 같은데 왜 돈 아깝게 병원을 와요? 무슨 소리야? 아플 땐 병원을 와야지. 여보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다고. 여보. 담미호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아,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네? 임신이라뇨? 아, 임신 3개월 차시네요. 체기가 있고 잠이 자꾸 오신다고 하셨죠? 다 임신 초기 증상이에요. 당분간은 물이 마시고 절대 안정하세요. 네. 세상에 갑자기 이런 경사가 생긴다고. 여보 고마워. 고마워. 여보 조심해. 어? 뭘? 아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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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여보 조심 조심. 어? 무슨 소리야? 임신 초기 산모는 원래 조심해야 된다고. 자, 내 뒤를 따라오도록 해. 알았어요. 얼른 집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리아랑 요루가 동생이 땡기고 엄청 좋아할 거야. 장모님, 장인 어른께도 전화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도 알리자고. 셋째가 생겼다고 말이야.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네, 장인어른,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정말 기뻐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전화 다 돌렸다. 어머니,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 전부 다 좋아하셔. 응? 아유, 다들 좋아해주니까 나도 기쁘네요. 너희들도 동생 생기니까 좋지? 네. 엄마, 동생은 언제 태어나요? 얼른 같이 놀고 싶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렇게 좋니? 네, 저는 오빠랑 다르게 착한 언니나 누나가 될 거예요. 에이, 야, 내가 뭐가 어때서? 그걸 몰라서 물어? 메롱. 어? 야, 얘들아 진정 진정해봐. 자, 얘들아 아빠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엄마는 우리가 잘 지켜줘야 돼. 엄마는 당분간 잘 쉬고 잘 먹어야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자고. 어떡해요?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거 전부 우리가 대신하는 거야. 엄마가 가정주부로서 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거지. 저희가요? 그래, 당분간 엄마는 여왕님인 거야. 우리 딸, 아들 잘할 수 있지? 네. 좋아 좋아. 여보, 지금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먹고 싶은 거? 케이크? 아 이것도 내가 지금 바로 사올게! 여보 기다려! 빨래가 그새 이렇게 쌓였네. 아휴, 얼른 널어야겠다. 뭐야, 안 돼요. 들어가서 쉬세요. 에? 제가 할게요. 리아, 네가 빨래를 넣는다고? 엄마는 여왕님이잖아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그럴래, 아들? 고마워. 맞다, 설거지 했어야 됐는데. 아유, 지금 빨리 해야겠다. 아유, 뭐가 이렇게 많아. 엄마, 스톱.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올라가서 쉬고 계세요. 아, 그럴래? 요리야, 고마워. 여왕님! 부르셨습니까? 물? 알겠습니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얼음! 넵! 엄마 부르셨어요! 직공기 매우 최악인 것 같아. 요루루, 너는 창문 열어. 리아는 심심하니까 앞에서 춤이나 좀 춰봐. 하! 여왕님, 물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이, 워터 먹여. 넵. 리아야, 여왕님 위해서 더 열심히 춤추라고. 오케이, 바퀴벌레 됐어. 오케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편안한 나날은 처음이야. 이게 바로 인생이지. 네, 여왕님. 어때, 엄마? 네. 안전이 상무. 충전만 합쇼! 그래, 수고들이 많다. 여왕님, 병원까지 안전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너네들은 집 잘 보고 있어! 네, 다녀오세요. 여보, 가자. 조심. 그래요. 조심. 이거 밟고 와, 조심. 조심히 걸어, 조심히 걸어. 레드 카펫 안 깔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좀 어떤가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돕고 있습니다. 저 혹시 저희 아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의사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정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임신이 아니었네요. 아무래도 저번에 오셨을 때 다른 환자분이랑 진단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냥 과식으로 체기가 생기셨던 건데 증상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셔서 저희 쪽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 증상이 있기 전에 입맛이 싹 돌아서 음식을 좀 많이 먹긴 했었는데 주변에 다 말해놨는데 이걸 어떡하죠? 그러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